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구윤씨가 영탁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6일 박구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영탁이랑 나, 영탁, 박구윤, 박형재, 박영탁, 뽕숭악당, 트육대, 사랑한다, 내 동생이라는 글과 함께 총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영탁씨가 박구윤씨를 뒤에서 껴안으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영혼의 단짝, 박구윤, 영탁,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완벽한 가창력을 자랑했는데요. 같은 날 26일 영탁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와 어렵네, 1인 2역 대단한 한이제 신곡 누구 없나요? 우리 동원이 세션 데뷔를 축하 축하 축이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과 다섯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영탁씨가 직접 프로듀싱한 한이제씨의 신곡 누구 없나요를 가창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영탁씨는 남자 여자 목소리를 바꿔가며 완벽한 보컬 실력을 뽐냈는데요. 이어 영탁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이제씨와 함께한 모습과 색소폰 연주에 참여한 정동원 군의 모습까지 담겨져 있어 훈훈함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를 비롯한 탑6가 펼친 미스터트롯 서울 앵콜 콘서트 실황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26일 밤 10시에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가 결방되며 미스터트롯 탑6 서울 앵콜 콘서트 실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방송에 앞서 TV조선 측은 미스터트롯 서울 앵콜 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연장 소독,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좌석 간 거리두기 등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준수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전했습니다. 또한 관객들은 공연 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협조해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날 탑6는 날 보러 와요와 영일만 친구 무대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에 탑6는 솔로 무대를 펼쳤는데요. 그중 영탁씨는 감성을 듬뿍 담아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최고의 사랑을 선곡하며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무대를 꾸며 또 한 번 팬분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영탁씨는 최고의 사랑을 부른 이후 팬들과 나의 이야기,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사랑이라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순간처럼 변함없이 오래도록 같이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 주실 거죠? 라고 말하며 팬심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후에 영탁씨는 분위기를 몰아 탕마이로 변신해 최고의 히트곡인 찐이야 무대로 더욱더 흥겨운 무대를 펼쳤는데요. 이어 탑6 멤버들의 합동 무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탁씨를 비롯한 탑6 멤버들은 아이돌처럼 소나트 인사를 전하며 깊은 밤을 날아서를 선곡해 발랄한 춤까지 더하며 퍼포먼스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강원도 아리랑을 선곡해 흔들림 없는 가창력까지 더해져 팬들의 고막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어 영탁씨는 화이트 슈트를 입은 채 감미로운 목소리로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이제 영탁씨가 부르는 바람의 노래 진짜 엄청 좋습니다. 영탁씨는 바람의 노래를 촉촉한 눈빛으로 팬분들을 바라보며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미 첫 소절에 살면서 듣게 될까 이 부분부터 아 녹아내립니다. 더불어 영탁씨는 폭발적인 성량과 부드러운 매력을 어필하는 노래로 관객분들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영탁씨는 나훈아님의 사내를 특유의 맛깔나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날 영탁씨는 팬분들을 일일이 가르치며 소통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 훈훈함을 안겨주었는데요. 그야말로 콘서트장을 초토화시킨 완벽하게 사로잡은 영탁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하수님의 댓글입니다. 네, 가수 영탁님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1인 내 사랑 행복 바이러스 그대로 인해 매일이 행복합니다. 건강하시니 더 건강 챙기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탁님은 최고 중에 최고 완전 짱짱짱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송진미님의 댓글인데요. 울 탁님은 뭘 해도 왜 그렇게 이쁜지 노래도 잘해 운동도 잘해 그림도 잘 그리고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글로는 다 쓰지도 못하겠어요. 착하긴 왜 이렇게 착한지 이런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겠죠. 돌곰별곰님, 울 탁님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주시니 항상 감사드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래서 영탁씨의 매력은 5조 5억 개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찐찐 귀여리님의 댓글입니다. 영탁님은
참 인성이 참 고와요. 어쩜 사람들을 잘 챙기는지 꼭 꽃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운이 좋은 사람님의 댓글입니다. 울 활력남 영탁님은 상남좌 12년을 울 반장이라면 유네스코 등재 각 울탁 교수님 머리엔 지혜가 하나름요. 유전자가 고급진 울 교수님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움과 행복이요. 편파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영탁님 소식 올 곧게 전해주심을 참으로 감사요. 돌곰님도 건강식 많이 드시고 올 겨울 감기 들지 마셔요 라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정님의 댓글입니다. 별곰 돌곰님 안녕하세요. 울 영탁님 좋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울 영탁님 조성모님과 좋은 우정 잘 이어가세요. 울 영탁님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걸어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화이팅 찐!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